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봄에 입기 좋은 멋스러운 룩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룩입니다. 제가 영상마다 보여드리는 저의 최애 브랜드 자라의 펄 니트 스웨터입니다. 그린 컬러의 화사한 색감에 눈길이가 바로 구매하게 된 제품이에요. 크롭 기장의 긴 소매 니트인데요. 상큼한 그린 컬러에 독특한 그물짜임이 돋보이는 니트입니다. 흰 티셔츠에 두툼한 니트를 하나 툭 걸치는 코디이지만 색감만으로 충분히 포인트가 되며 너무 과하지 않게 루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요. 라운드넥 스타일에 소매는 제가 좋아하는 퍼프로 되어 있어요. 폭닥폭닥한 소재에 무게감이 크게 없어서 가볍게 착용이 되었습니다. 아우터 고민 없이 단독으로도 멋스러워서 너무 만족했습니다. 데님이나 화이트 스커트에도 예쁠 것 같은데 저는 꾸안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라이크유의 부츠컷 밴딩 팬츠를 착용해 주었어요. 라이크유에서 처음 구매해보는 바지인데 핏도 신축성도 원단도 다 마음에 들었던 팬츠입니다. 시그니처 트레이닝 팬츠라 그런지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슬림하게 떨어지는 부츠컷 라인이 군살을 싹 커버해주어서 다양한 코디에 손이 갔어요. 밴딩이 허리를 쫀쫀하게 잡아주어 부담없이 하루종일 입을 수 있었고 기장감도 적당해 수선 없이 착용을 했습니다. 그린 컬러 니트에 화이트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블랙 팬츠와 매치해주니 딱 여행 갈 때 입기 좋더라고요. 가방도 동일하게 편안한 무드에 블랙 숄더백을 메어주었어요. 신발은 자라의 슬링백 슈즈를 신어주었습니다. 클로그 스타일의 키높이 슈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럽고 전체적으로 롱한 느낌을 주었어요. 두 번째 룩입니다. 이번 룩은 바지에 한껏 포인트를 더해준 룩인데요. 코스 매장에서 색감과 핏에 반해 구매를 한 팬츠입니다. 코튼 소재로 봄에 편안하게 입기 좋으며 바스락거리며 와이드하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이 너무 멋스러웠어요. 저한테 허리는 살짝 컸지만 전체적으로 부해 보이지 않고 예쁜 라인으로 매치가 되었고 포멀하면서 클래식한 라인에 고급진 와인 색감이 예쁘게 잘 어우러졌어요. 디테일 하나하나가 정교했고 신축성 있는 코튼 소재로 하루종일 편안하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원단과 내구성 모두 탄탄하며 코스만의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핏으로 연출이 되어서 만족했어요. 상의는 톤다운된 영그레이 반목 니트에 노카라 화이트 자켓을 매치해주었어요. 전체적인 톤의 균형감이 예뻤고 오스트 카카의 블랙 숄더백을 매치해주니 밋밋하지 않고 내추럴하면서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주었습니다. 블랙 로퍼를 매치하여 적당한 깔맞춤도 해주었어요. 세 번째 룩입니다. 빈티지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의 데님 룩이에요. 봄 가을만 되면 청청 패션에 눈길이 많이 가는데요. 상의는 깔끔하게 착용하기 좋은 위드아웃 썸머의 펌킨 데님 셔츠입니다. 빈티지한 느낌으로 포인트도 주면서 깔끔하게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핏이 오버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져 고급스러운 셔츠를 입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탄탄하고 적당한 두께감이 느껴지는 코튼 100% 원단입니다. 데님 셔츠이지만 가볍게 착용이 가능해서 롤업하여 입었을 때 내추럴한 느낌으로 예뻤어요. 위아썸에서 가장 신경 썼다는 매트한 호박 컬러의 단추와 양쪽 가슴의 포켓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며 중간중간 스티치 라인으로 빈티지한 무드가 가득 담긴 데님 셔츠입니다.
하이는 원래 소장하고 있던 콘데님을 입어주었어요. 슬림한 스트레이트 라인이 발목 위로 똑 떨어지는 핏으로 다리를 탄탄하게 잡아주었고 부드러운 조직감이 착용감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싶어 투어의 브라운 크로스백을 착용하였고 블랙 벨트로 룩의 균일감을 더해주어 멋스러운 데님 룩이 완성되었어요. 신발은 그레이 뉴발란스 운동화를 착용하였습니다. 마지막 룩은 정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입니다. 한껏 신경 쓴 듯한 아이템들로 매치되어 있어요. 밋밋할 수 있는 셔츠에 스탠다드 핏의 체크 자켓을 입어주었어요. 전체적으로 깔맞춤하여 클래식한 느낌이 들었고 단정하면서 걸리시한 무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우터는 매그제이 제품인데요. 잔잔한 체크의 부드러운 컬러 조화가 페미닌하면서 세련되게 연출되며 안감과 주머니, 스티치 부분에 그린 컬러로 포인트가 되는 자켓입니다. 스탠다드 핏이지만 활동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착용이 되었어요. 크롭 디자인이기 때문에 데님의 매치에도 너무 예뻤고 코듀로이 소재의 하프 핀턱 팬츠를 입어주니 색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팬츠는 딥밴딩 스타일이라 무리감 없이 착용이 되었고 예쁘게 떨어지는 A라인으로 다리가 더 날씬하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의로는 멋스러운 디자인의 자라의 롤업 셔츠를 착용하였고 청키한 로퍼를 신어서 편안하면서도 귀여운 룩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봄에 입기 좋은 다양한 무드의 룩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추천할 만한 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